당신이 몰래 와서 큰일이네. 한 사람씩 온 사람들은 레벨 5무 줍니다. 네. 오늘도 사람 인사를 한 사람은 레벨 5무 올라가라. 떡을 준비한 사람, 꽃 준비한 사람들, 과일. 전부 과일 준비한 사람 레벨 5무 올라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는 사람, 오늘 참석한 사람들 레벨 5무 올라가라. 준비한 사람은 레벨 10이 올라갔지. 네. 19가 올라가. 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네. 뭐 똑같이 5무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사람 데리고 온 사람도 19가 올라간 거야. 그죠? 네. 참석해서 오무. 네. 또, 사람 데려왔으니까 오무. 알았죠? 네. 이렇게 생일을 매일 우리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매일매일이 생일이야. 네. 우리는 어젯밤에는 죽은 거야. 알겠죠? 네. 다시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난 거야. 네. 알았죠? 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었다고 봐야 돼. 네. 육체는 죽은 게 아니야. 네. 알았죠? 네. 정신은 마감을 해버려. 마감을 하고 딴 세계에 돌다가 다시 아침에 정신 차리고 오는 거야. 네. 알았죠? 네. 그 옛날에는 혼이 나간다 소리 들었지. 네. 콧구멍으로 이렇게 혼이 나간다 소리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네. 그럼 불면증이 있을까? 없어. 없어. 우리는 불면증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매일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저녁에 빨리 죽냐?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저녁에 사람들이 빨리 자야지, 그지? 네. 근데 우리는 저녁에 빨리 못 죽어요, 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저녁에 빨리 죽는 절에 스님들이 제일 먼저 죽거든. 저녁 한 7시, 8시 되면 죽는단 말이야. 부러워 죽겠어. 그래, 그래.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빨리 죽었다가 아침에 그 스님들은 3시 반에 깨나. 그래, 4시에 예불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이 벌써 다 문 닫았어. 왜냐하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난 이유는 4시가 되면 남자들이 여자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 그러니까 3시 반에 일어나버리면 3시 반까지는 사람이 코나 떨어져요. 근데 3시 반이 넘으면 여자 생각이 남자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장면이 나올 때 기상을 해가지고 예불을 해버리는 거지. 불경을. 그러니까 저희 스님들이 바람이 안 나요. 그 시간만 지나버리면 전혀 낮에는 뭐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데 꼭 3시 반부터 새벽 사이가 안 좋은 시간이야. 잡념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 잡념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잡념을 싹 없애버리기 위해서 3시 반에 일어나. 세수 따가고 4시에 예불. 5시부터 마당 청소. 그 다음 밥할 사람은 밥하고. 이러니까. 뭐 전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중노릇을 오래 하게 되는 거야. 그와 같이, 뭐 스님들을 내가 나쁘게 얘기하기가 아니라, 그거 불교도 우리의 문화입니다. 네.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든 불교든 다 그 종교 자체를 존중해야 돼요. 네. 그 성직자들은 그 기독교 성직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새벽 예배를 1년씩 본 사람도 있어. 목사님이. 네. 새벽 예배를 준다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일찍 자야 되겠지? 네. 근데 일찍 못 자요. 그냥 졸면서 일어나, 졸면서. 졸면서 일어나고 새벽 예배를 주도해야 돼, 또. 알겠죠? 그러니까 잠꼬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린다고 차리지만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를 절에 있는 스님이나 절에 교회 목사님이나 그 고통이 말도 못해. 그리고 무슨 뭐 맨날 사람 죽는 데 가서 이거 그거 해줘야 돼, 또. 또 뭐 목사님들 이거 해줘야 되잖아. 뭐 목사님하고 스님들은 사람 죽는 일만 있으면 이거 시간이 그 뺏기는 거야. 불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래서 부목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도들 뭐 일 있으면 차례대로 나가줘야 돼. 그럼 신도 관리가 안 되잖아. 이와 같이 우리는 성직자들이 다 새벽을 깨운다는 거.
부지런하다는 거. 네. 알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하늘공도 나는 이제 백공을 갔다 오잖아. 네. 그걸 갔다 오고 하니까 아침 시간도 바쁘고 밤에 일찍 못 자고 나는 굉장히 그래요. 알았죠? 네. 나도 오늘도 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쁘잖아. 네. 그와 같이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못 먹어야 되고 또 헝그리가 있어야 되고 헝그리 알겠죠? 네. 좀 굶는 거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항상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알았죠? 네. 잠도 좀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막 이래야 기도가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 지도자들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네. 아, 그런 분들은 저렇게 부지런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타 종교를 무조건 비난하면 안 돼. 알았죠? 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다른 종교를 비난할 필요가 없어. 알았죠? 네. 집사람이 뭐 교회 간다 절에 간다 반대하지 마. 그 무조건 하늘 안 간다고 욕하지 마. 알았죠? 네. 알겠죠? 네. 이거는 자유의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때가 안 된 사람을 하늘군 가자면 가나?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닌데. 네. 아무리 부인이라도 이 사람 아직 천국 갈 때가 안 됐어. 네, 안 돼. 그렇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인간인데 내적으로는 성숙이 안 된 거야. 성장은 완료됐어. 그런데 성숙이 안 된 사람 있잖아. 네. 그죠? 네. 그런 사람에게 너는 왜 덜 성숙됐냐 이러면 안 돼. 안 된 걸 어떻게?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숙이 완료된 사람들이야. 여기 온 사람들은 학벌이 높든 낮든 이미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백군 갈 권리를 취득했죠? 네. 그건 누가 줬나? 아니에요. 백군이요. 스스로 그런 자격을 본인 스스로 만든 거야. 맞아요. 스스로. 알았죠? 네.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택받았다, 선민이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알았죠? 네. 그 선민이 된 거는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하니까 선민이 된 거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짓을 했으면 선민이 됐을까? 네. 없애버려, 없애버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온 거를 저 사람은 은총을 받았다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가 그 은총을 받게 행동한 거야. 네. 알았죠? 그런데 네. 여러 사람인데 니만 은총을 내리고 저는 은총 안 주고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하늘은 공평한데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늘군에 왔다. 내가 했기 때문에 백군 가는 거다. 알았죠? 네. 그 대신에 내 아버지한테 해줬다. 그럼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딸내미를 통해서 천국 간 거지. 아버지는 전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 하늘군 안 와도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백국민 배해준 사람은, 축복해준 사람은 천국 가죠? 네. 그 사람 하는 분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인연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복을 진 사람이니까 자연히 축복해주고 면피해줘. 알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 특별 케이스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 복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이제 면피를 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우리 집에는 잘 먹고 잘 산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금전이 어렵다. 그냥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돼 하늘에. 알겠죠? 네. 내가 어렵다. 내가 어렵다. 헝그리가 됐다. 내가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뭔가 또 기회를 주는 거야. 알았죠? 네. 아, 내가 없을 때 담대하게 구하면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는 거기에 대한 또 복이 와. 알았죠? 네. 근데 돈이 없다고 젊은이가 은행금 500만 원 갚게 못 갚으니까 은행을 털러 가가지고 1억 1000만 원 농협에 가서 털었죠? 네. 지역 어마어마하게 살게 돼요. 네.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남한테 명예의 치욕을 받으면 아니 텐트 치고 산에 가서 지내면 되잖아. 갚으라고 그러면 못 갚으면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하늘에서 거기 점수를 또 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네. 담대하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늘에서 기회를 줘. 알겠죠? 네.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쫓겨났죠? 하갈이 쫓겨났죠? 네. 사라한테서 쫓겨나가지고 사막으로 나왔어. 사막에 나와서 햇빛이 비쳐가지고 이 자기 아들하고 그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까시던 불, 그것도 그늘이라고 까시던 불에 자기 이스마엘을 눕혀놓고 엄마가 거기서 그늘을 지가 만들어주는 거야, 하갈이.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거야.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도저히 엄마가 물을 줄 게 없잖아. 근데 이스마엘이 16살이야. 그러면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줄한테 물 한 방울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엄마도 목이 말라 죽겠고 아들 줄. 근데 둘이서 이제 죽는 거야, 대앞에 때.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둘 다 아브라함이야.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이야, 북의 중심? 목의 중심.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도 아브라함인데 엄마가 누구냐를 따져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야. 그게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게 애굽 여자한테 태어나면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계를 따지죠. 그래서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애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신랑이라도 그거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 아랍족이지. 이스마엘 족속이 되버리. 이래서 둘이가 하도 싸워서 하니까 떨어져 나온 거 아니야? 그 사막에서 죽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하갈이 하늘에 기도하는 거야. 아니,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어야 됩니까? 옆을 봐라 그래. 옆을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 그 하갈을 구해낸 그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쪽인데 그 오아시스가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에 있어서. 핸드폰을 들고 우리 핸드폰 찾을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옆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목마라 죽겠다고. 어?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아들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오늘 또 뭐 소리가 들려. 내 옆을 돌아보라 그래. 오아시스가 있네. 그게 이스라엘 남부의 유명한 오아시스야. 그 물을 먹고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하갈 민족이 지금 저 애굽 민족이지. 저 아랍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갈이 난 자식들 밑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시켜. 맞아, 맞아. 유대인들이 전부 가가지고 그 하갈이 난 자식들 종살이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풀려났지? 모세 때문에. 그런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야. 그 자기 본처는, 그래서 말이야. 이 하갈은 이 이스마엘의 마누라를 이집트에서 구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구해? 이집트 사람은 죽어도 안 되니까 저 자기가 살던 고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향에 유대인 처제를 구하러 보낸 거예요, 종을. 그래서 혈족을 그 어머니를 유대인으로 만들어줘. 이삭의 부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줘야 유대인이 계승되는 거야. 아, 이삭도 만약에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노? 눈에 뵈는 게 전부 이집트 사람인데 그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으면 유대인은 없어져 버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유대인 족속을 찾아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모계를 이어져 가게 한 거야. 외삼촌 딸.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을 찾아내서 결혼을 절대 이집트 사람하고 안 시켰다는 거. 근데 이집트 사람은 아무나 닥친 대로 결혼하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마음이 달라. 아브라함의 족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사라에게는 있는데 하갈에게는 없어. 그게 차이점.
무슨지 알지? 네, 네, 네. 아브라함의 족속은 필요 없어. 아니 이스마엘 마누라를 24사람을 데려와요.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저 아랍권이 생긴 거잖아. 네, 네. 아랍 사람들은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유대인과 지금 격전이 벌어지는 거잖아. 알겠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형제 간에 화합을 해야지 형제 간에 그 싸운 것이 세계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번졌잖아. 알겠죠? 네. 엄청난 사람이 죽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는 내가 뭐 이 종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걸 알아놔야 돼. 알았죠? 자기의 가문도 지켜나가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다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가문의 채통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축복과 맹패해주고 아버지가 자식 모르게 막 자식과 자녀들 전체를 축복 맹패를 해주고 이래도 우리는 백공을 가. 알았죠? 네. 아랍과 우리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그런 계모가 아니야 우리는. 네. 알았죠? 네. 여러분이 혈족이 누구든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을 주거나 맹패를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맞아? 네. 천국 가는 데는 종족 싸움도 없고 하늘을 안 왔어도 천국으로 가. 그런데 이제 교회나 절은 안 그래요. 꼭 가서 믿어야 돼. 그런데 하늘궁에 오는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럼 그 자는 그냥 가는 거야? 무임승자야? 아니야. 그 자가 그런 복을 지은 자야. 이제 이해가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해줬지. 그 사람이 하갈과 사례 같았으면 사라 같았으면 서로 싸우지. 네. 축복 주고 맹패해줄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축복해주고 맹패해줘도 들어가. 근데 최근에 누구 해줬지? 이승만 해준 사람 많지? 네네, 많아. 그럼 이승만은 100% 갔어지. 네네. 그죠? 네네.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을 이순신 장군 내준 사람 있고 네네. 많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하늘궁은 천국을 많이 여러분이 보내줘. 그 이순신이 하늘궁 왔었나? 안 갔었죠. 안 갔죠? 네네.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이승만 다 하늘궁 안 왔지? 네네. 그래도 그들은 백궁 갈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내주게 되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알았죠? 네. 믿음과 무관하지만 그 자는 선한 자야. 그 자는 천국을 가야 돼.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냐. 누구든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거야. 재밌죠? 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좋게 보이면 그 사람에게 천국권을 티켓을 주면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준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온다. 그럼 그게 대단한 거야. 그 사람이 천국과 자격이 있어서 끌려온 거지. 그 사람이 속아서 끌려온 거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그 점을 내가 왜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죠? 네. 그런 꼭 혈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허기를 갖다가 천국 보낼 수도 있어. 네. 아 그래 안 그래? 네네.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데려오면 그 자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좋죠? 네. 그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은 지기만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레벨을 못 올리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사람 데려오면 레벨도 올라갑니다. 네. 얼마 올라가? 오무. 오무. 떡까지 온 것도 오무가 올라가죠? 네. 내가 상당히 평등하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